뭔가를 후회하고 사는 것과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후회되는 게 많은 사람이었고 큰 돈이라도 모아서 그런 기계가 있다면 난 꼭 그 기계를 타서 시간을 되돌릴 거야.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삶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내 행동은 최선이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나 자신에게는 정말 그 선택뿐이었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그 시간에 누워서 쉬어버린 혹은 그 사람을 하필 좋아한 그 선택과 그 행동이 무엇이든 내가 지나온 시간에 했던 모든 행동이 100% 그래야만 했던 필연적이고 최선인 선택이라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일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선택, 그 행동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나였을 거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안 했다면 지금 할 거라는 거죠.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 키워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일어나고 넘어지고 걷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네, 넘어지지 않고 걷죠.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야만 배웁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 없이 사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과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순간을 살 수가 없죠.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도 겪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실수를 통해 배우자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이런저런 잘못된 실수들로 인해서 삽시간에 불어난 큰 빚을 갚는 그 과정 자체도 즐길 수 있게 될 거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안고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고요. 여러 번 망해봤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게임을 헤쳐나가듯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필연적이었던 그 과거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마치 나는 태어나서 넘어지는 연습 없이 바로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걷기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자전거 타기, 농구, 축구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연습이 없이 처음부터 됐던 것이 무엇이 있나요? 분명히 모든 것을 아프고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으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른이니까 모든 것을 아무 연습 없이 실수 없이 할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실수 없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내 목을 조르게 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이든 20대든 60대든 내가 지금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돼요. 내일 하루라도 더 재밌게 살면 돼요. 내 욕심, 내 집착, 이 모든 에고의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그걸 탓하는 건 그냥 계속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그걸 알죠?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수 없는 삶을 꿈꾸는 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죽는 날 삶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가능한 것을 꿈꾸세요. 실수를 기꺼이 감내하는, 즐겁게 여기는 그 삶을 꿈꾸세요. 그러면 내일 당장 삶의 180도 달라져요. 난 이렇게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삶을 살기 싫은데,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기 싫은데, 가난한 삶을 살기 싫은데,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난 내 삶을 이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삶을 이 방향으로 이끌고 온 내 선택들은 무엇이었고 그 선택에 미친 영향은 어디에서 왔을까? 들여다보세요. 실수는 아름답고 그 실수를 하는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주한테 가끔 물어보시죠. 정민님 실수 안 하나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실수했구나, 이제 안 그러겠네 라고요. 그러면 그 일은 보석처럼 내 삶에 남게 되고 앞으로의 내 삶은 그 보석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죠. 왜냐면 배웠으니까. 후회보다는 배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